제1회 프리한 웨딩 박람회를 맞아 하객들이 듣고 싶어하는 축가 베스트 5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아, 하객들이 듣고 싶어하는 네. 신랑신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랑신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고를 네. 테지만 네. 하객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았을 때 훨씬 더 축가를 고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문이 열리네. 문이 열리네요는 그 유리상자 노래. 사랑해도 될까요? 아, 사랑해도 될까요? 아, 문이 열리네요가 아니에요? 제목이? 난 문이 열리네요인 줄 알았어요. 먼저 5위는 바로 네. 이 노래입니다. 서글픈 이별은 없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 한동준 씨의 너를 사랑해가 1993년도에 발표 후 무려 20년이 넘게 축가의 스테디셀러로 군림하고 있고요. 결혼식에서 듣고 싶은 축가 베스트 5 4위를 공개합니다. 그대를 만나고 아 이걸 생각 못했네. 아 다행이다. 수 있어서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일명 축가 치트키로 불리는 이 노래 이적 씨가 아내를 위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본인 결혼식 때도 축가로 이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베스트 5 3위 공개합니다. 아, 야 이거는 이제 뽀메 노을이죠. 노을. 참고로 노을의 강균성 씨는 퀵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하루에 축가를 6번씩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위와 1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문이 열리네요. 사랑해도 될까? 유리상자의 오픈 더 도어요. 문이 열리네요. 네, 오픈 더 도어가. 윤종신 씨 그 오래된 그날도 저 교복을 벗고로 바꿔야 돼요. 아 사람이 기억을 못 하는데. 결혼식에서 듣고 싶은 축가 베스트 5 2위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아직도 유리상자를 축가로 불러?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유리상자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자, 이 정도면 축가계의 좀비송, 축가 엔딩으로 불러도 촌색 없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에서 듣고 싶은 축가 베스트 5.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바로 이 곡입니다. 성발라 성시경 씨의 두 사람이 1위입니다.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뭐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성시경 씨가 꿀성대로 한 소절 이렇게 불러주면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